아침에 가는 길에 잠시 멈췄고요. 엔진도 좀 식힐 겸 점심 식사도 좀 하려고요. 호치민까지 난 120km 정도. 그래서 뭐 시간은 뭐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날이 너무 덥습니다. 확실히 남부지방은 날이 진짜 더워요. 살 안 그래도 많이 타는데 또 탈까. 헬로. 예, 원펄슨. 메뉴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격이 생각보다 다 비싸요. 보면 혹시 뭐길래 이게 다 세트 메뉴인 건지. 가격이 제가 베트남 와서 가장 비싼 것 같아요. 금액이 도대체 무슨 식당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이걸 한번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고기 뭐 볶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거라서 일단 이걸 주문했거든요. 네, 마침내 주문한 티코크엣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왔어요. 오, 대박이다. 저는 원래 밥이 따로 안 나온 줄 알고 밥을 따로 주문해야 했나 했는데 밥도 같이 나오네요. 그것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돌솥밥 같은 거. 와, 대박이다. 돼지고기를 약간 이렇게 뭐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맛있게 보인다. 냄새도 좋아 보이는데. 오, 정말 적절한 초이스였어. 안 그래도 맨날 포보 쌀국수랑 뭐 이런 거 좀 물렸거든요. 새로운 좀 메뉴였는데.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런 정성이 들어간 밥도 오랜만이에요. 아무래도 베트남이면 쌀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날리는 밥이잖아요. 막 뜨끈뜨끈한 밥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돌솥밥은 뜨끈뜨끈합니다. 이거 맛있는데? 옛날에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태국에서 약간 먹어본 맛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돼지고기랑 약간 간장이랑 약간의 매콤함이 좀 가미된? 좀 그런 거예요. 맛있어요. 예, 완전 눌렀어. 누른밥이야, 누른밥. 와, 대박이에요. 밥만 먹어도 맛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밥. 와, 베트남에 와서 먹은 밥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일. 전혀 어떤 향신료도 느낄 수 없고. 약간 이 돼지고기 음식은 약간 그 태국에서 먹었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정말 입맛이 잘 맞아요.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매콤하거든요. 밥은 진짜 돌솥밥이고. 이 돌솥밥이 껌 니우네요. 아마 이쪽 호치민이라든가 이쪽 주변에서 좀 많이 유명한 메뉴 중에 하나 같아요. 기본 이게 이제 껌 니우고 그 외에 이제 어떤 것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채소나 다양한 요리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먹는 건 딱 혼자서 먹기 딱 좋은, 네, 그런 음식이 아닌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와, 다 그리고 뜨끈뜨끈하게 나오고 정말 한국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I wonder what went wrong today. Why do I feel like I linger? 여기 식당 아까 주인이 약간 외국인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이름부터가 잭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당 이름이. 근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고 한국에서 1959년도까지 있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호텔이 4개밖에 없었는데, 네,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한국이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보면 놀랍다고 하면서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한국 전쟁 때 이야기라던가 또 뭐 이 베트남에서의 뭐 이야기라던가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사람 인연이란 게 이어집니다. 아무튼 네, 좀 이렇게 즐거운 또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저는 다시 호치민으로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here to take control. Over your body and over your soul. 호치민으로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엔진오일 한 번 더 갈고요. 이제 가자마자 또 다른 여행자에게 오늘 바로 오토바이를 판매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의외로 제가 좀 저렴한 가격에 올려놨더니 많은 여행자가 제 오토바이를 좀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판매할 것 같아서 가기 전에 마지막 정비를 하고 나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도 좀 채웠고 엔진오일도 갈고.
씨, 진짜. 아. 아, 손이 다 떨리네. 아, 핸드폰을 씨, 녹음받았어요. 아. 뭐 이러는 경우가 다 있지? 와, 씨. 멘붕이야, 이거. 어, 몸이 떨려요, 지금도 막. 와, 이게 뭐 제가 멈춰있을 때의 과정이 아니라, 와, 어쩐지 치면 이쪽 점점 싸이공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100km 이내 되면서 오토바이 양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속도를 내면 제가 50km 이상을 달렸는데, 옆에서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순간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딪힐 것 같다, 안 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핸드폰을 바로 이 순간 채가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최대 속도를 올렸는데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다 따라잡을다 했는데 얘가 이제 또 털어서 이제 유턴해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놓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와가지고 너희가 네가 지금 운이 없는 날이다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 진짜 너무 지금 멘붕입니다. 멘붕. 지금 핸드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주소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좋은 기억 지금 거의 다 안고 다 왔는데 마지막에 또 이런 짓이다.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와, 소름이다. 보고도 당했어요, 보고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빼가지? 언제 미쳤네, 이 새끼 진짜. 와, 진짜 이거, 와, 대박이다. 와, 이거는 진짜, 와, 저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라. 사이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약 3주간의 일정이 거쳐가지고 하노이에서부터 사이공까지 약 2000km가 훨씬 넘는, 네, 그런 거리였고요. 어쨌든 지금 사이공에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 호스텔로 먼저 가는 걸로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다행히 때마침 저를 도와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지금 booking.com으로 해서 호스텔 네임을 체크하고 나서 일단 거기로 먼저 가려고 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호치민이 하노이랑 비교가 안 되네. 여기 규모라던가 도시 규모라던가 이 건물이라던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확실히 영향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한식당 정말 많이 보이고요. 또 한국 건설회사에서 하는 뭐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마침내 오늘 목적지인 호치민 그리고 돌라오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몇 번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현지인 한 7-8명 물어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참 오랜만에 그런 좀 현지 사람들과 더 좀 부딪히고 좀 답답함을 좀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또 이렇게 또 감사함을 느끼는 좀 그런 순간이었고, 마침내 왔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오토바이 여행을 마무리했고 이제 여기 이곳에서 한 3일 정도 좀 쉬었다가 이제 한국 들어갈 텐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좀 사실 오토바이 여행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좀 하나 이제 아쉬웠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에 정말 그 핸드폰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정말 깔끔하게 오늘 이 일정이 마무리됐을 텐데 정말 오게티인 것 같습니다. 오게티. 남미에서도 잃어버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잃어버리고 마침내 아시아에서도 결국 잃어버리네요. 네. 뭐 그래도 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겠죠. 일단은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잃어버렸는데도 막상 또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뭐 어떡해요, 이미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이제 호치민에서 좀 쉬면서 조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는 고프니까 또 저녁은 먹어야지. 미니스톱이 있네. 다 좀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이제 마감 시간인가봐요. 좀 늦긴 했죠. 제가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 어제 만났던 프랑스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호치민에 가면 길을 잃고 그냥 막연히 걸어라 이런 말 했었어요. 근데
진짜 오늘부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핸드폰도 없죠. 그냥 막연히 걸어야 하니까 진짜로. 그냥 콩참이나 이런 거 먹어야겠어요. 그냥 갈비나 해서 먹던가 오늘 저녁에 그냥 길거리에서 이런 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죠 여기서. Thank you. Nice. 이게 4만이야? 비싸긴 하다.